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칼칼칼칼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십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으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요즘 개발되고 있죠. 그 알파고의 원리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또 구글이 해냈습니다. 퀵 드로우라는 건데, 그림을 맞추는 인공지능인가 봐요. 내가 그림을 맞추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림을 아무리 못 그려도 맞추는 그런 인공지능인가 봅니다.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파인애플? 아, 이렇게 컴퓨터가 제시를 해주면은 Oh, I know it's pineapple. 오! 이렇게 라이트닝이 번개잖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내가 그걸 그리고 그걸 이제 얘가 맞추는 거지, 인공지능이. 라이트닝! 호토토토토토토토. 야, 바로 하네? 야, 되게 신기하다. 염소수염? 야, 염소수염을 어떻게 그려? 암 지그작 스타 슛 소 라이트닝? 노노노노노노. 염소 다이빙 볼드 덕 크레이온. 야야, 저게 뭐야? 내가 잘못 친 건가? 아이 글래시. 아, 안경? 잠깐만, 스푼이 아니야, 서클이 아니야, 드럼이 아니야. 자자자자. 오, 아이 글래시. 야! 꽃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꽃병! 오, 바로 안다. 에어플레인, 비행기. 비행기를 이렇게. 잠깐만 비행기. 잠깐만, 알아서 맞춰. 그냥 이게 비행기. 잠깐 내가 너무 못 그린 것 같아. 비행기를 이렇게 마컵? 아, 나이프. 아, 파인애플, 라이트닝, 고우티, 아이글래스, 베이스, 에어플레인, 이렇게 6개를 했는데, 야, 그래도 4개 맞췄네요. 제가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는데. 우리 그럼 다음 걸 해보도록 하자. 프라이팬? 아, 이거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오, 프라이팬. 야, 이것만 하고 프라이팬을 어떻게 알아? 라디오. 아, 저는 거의 미술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야, 라디오인 거 바로 아네요. 패스포트? 패스포트 여권? 내가 여권을 아직 안 만들어서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냥 주민등록증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이 구글에서 생각하는 여권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건가? 에헤. 버터플라이, 나비. 나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오, 버터플라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필로우, 베개. 베개가 조금 이렇게 생겼죠? 필로우. 그냥 네모 살짝 그린 건데 지금 맞히네. 파이어, 소화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있고 여기 고리 있고. 아, 이거 좀 사과 같은데? 여기 이렇게 선 있고. 이게 어떻게 개구리야? 오, 나 되게 잘 그렸는데. 오, 이 라디오가 진짜 잘 그렸다. 오케이, 그럼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라인 펀? 진짜? 안경을 다시 그려버렸네요. 그리고 이게 한계가 있나봐. 아이글래스. 바나나. 내가 또 저게 잘 그리지. 바나나. 에? 이거 못 맞춰? 피스. 야야야,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해. 바나나. 아, 이 손을 그려야 되네. 이 가운데 손을. 스쿨 버스. 야, 잠깐만, 자자자자자, 빠르게 다시. 삐삐. 버스. 야, 버스가 있는데 스쿨 버스를 어떻게 표현하지? 막 애들 그림을 그려야 되나?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뭐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뭐 버튼 있고. 오! 내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것도 있어. 트럼펫 이렇게. 이거는 담배인데? 색소폰. 아, 자자자자, 색소폰이랑 트럼펫이랑 헷갈렸어. 오, 되게 뚜루뻥 같이 그려놨는데 트럼펫이라고 맞췄네요. 이거 여섯 개 한번 맞춰볼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러? 오, 필러스. 롤러스케이트. 빠르게. 오, 롤러스케이트. 지브라? 울룩말? 일단 말의 형태를 그리고. 울룩말. 오, 지브라. 야야야, 맞췄어. 오케이,
백스완? 백조가 어떻게 생겼지? 백조 대충 오리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떡. 야 백조, 백조를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 오리잖아! 자동차, 자동차 대충 이러면 되겠지. It's car.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는 아까 했죠. 아 되게 아쉽네. 야 근데 이게 구글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중에는 진짜 막 인공지능이 막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진짜 무서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하이파이브.